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탈북 어민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정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이사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북측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앞서 정 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윤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멀쩡히 한국에 계신 분을 난데없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떡하냐며 출국서를 공식 부인한 바 있습니다.